안녕하세요. 자두국상쌤입니다. 오전에 다른 밭에 기풀 제초기로 잡초 좀 베다가 왔습니다. 가을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전정은 보통 그 8월 말부터 뭐 9월 상순,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자두나무에 양분이 지금 축적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네. 자두나무 양분도 축적이 되면서 또 꽃눈이 지금 분화 촉진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꽃눈들이 이렇게 분화 촉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을 해줌으로써 네. 강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결과지가 말라 네. 죽지 않고 네. 결과지에 충분한 저장 양분이 축적됩니다. 네. 그래서 자두나무는 햇빛을 너무 좋아하고 네. 습을 너무 또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 환경 개선이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네. 바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래서 강 환경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가을 전정을 해주는데, 가을 전정은 주로 뭐 도장지 위주로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도장지가 네. 만다뭐 잘라준다 하면은 도장지만 가지고도 한뭐80% 정도는 가을 전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장지를 가을 전정 때 도장지를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네. 도장지로 가야 되는 양분 손실을 네. 막아주고 그 양분이 뿌리하고 결과지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도장지를 다 잘라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자두나무에 있는 가을 전쟁할 때 도장지 우리 다 잘라내버리자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지지 않습니까? 네, 야구에 주지. 보면은 응. 주인이 되는 야구 이 등치를 자세. 주관이라 그러거든요. 네. 주관이라 그러고 이 하나 둘셋 이것들을 주지라 그러거든요. 네, 주지. 예. 주지의 2분의 1쯤, 한 주지의 반 정도 되는 지점에서부터 있는 아래 부분에 있는 도장지는 거의 다 잘라내고, 네. 2분의 1보다 높은 부분에 있는 선단부에 있는 도장지는 그래도 네. 세력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무조건 다 잘라내고 넣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또 아래 부분에 2분의 1보다가 주지의 2분의 1보다 아래 부분에 있는 도장지를 잘라낼 때도 무조건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자, 보면은, 아, 이걸 남겨라. 결과지라 그러면은 꽃이 피고 내년에, 이듬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가지를 결과지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새로운 결과지가 묵은 결과지보다는 과일을, 튼실한 과일고 굵고 맛있는 과일을 달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장지를 결과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유인을 해가지고 결과지를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도장지는 잘라내는 겁니다. 그 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네, 잘라내야 되겠네요. 잘라내야 되겠죠. 햇빛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잘라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그러면은 바짝 잘라내야 되느냐, 이만큼 남기고 잘라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남기고 잘라야 되느냐, 네. 이렇게 남기고 잘라야 되느냐, 여기에서 바짝 잘라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자르면은, 네. 여기서 세력이 다 이렇게 막, 도장지가 막 나옵니다, 보면. 예. 여기 막 3개, 4개가 막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막 엉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잘라주지 않고, 여기 이 부분에는 다른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싹. 바싹 아, 잘라가지고 아예 예. 여기서 도장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아, 겁니다. 예. 그또 어떨 때는 또 여기서 이 간격 사이에는 아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런 데는 뭐 이걸 유인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잘랐다 하면은 네. 거기서 나오게 뭐 받기 위해서 또 중간 부분에 이만큼 두 마디 아, 정도 남겨놓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을 전정은 그래서 도장지 위주로 이렇게 자르면서 네. 도장지를 주지의 2분의 1 지점에서부터 아랫부분을 자르면서 유인해야 될 거는 남겨놓으시고, 네. 또 도장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나무 안쪽으로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세 가지 내부로 들어가는 거, 안쪽으로 이런 들어가는 거. 것들은 또 잘라주고. 아주 햇빛
차단을 하고 그늘이 지고 하니까 이건 잘라줘야 되고 이렇게 네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네. 또 서로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은 또 잘라, 다 잘라, 이런 것들은 다 잘라주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고. 이렇게. 또 아랫부분으로 가는 거. 네. 45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요렇게 자라도록 길러야 되는데 수평으로 되면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가지들은 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래쪽으로 처졌네요. 이거 잘라내야죠. 네, 잘라내야 되죠. 네네. 잘라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1보다가 높은 선단 부위에는 네. 세력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을 전쟁은 90% 이상 뭐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전쟁을 해줌으로써 또 도장지 나무의 도장성을 줄여주고 또 월동 기간에도 나무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아무 나무나 다 가을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 5년생 보다가 어린 나무들은 가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잘른 부분에 상처가 치유도 되기 전에 벌써 날이 추워지면은 나중에 또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4, 5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은 네. 봄에 월동 후에 봄에 전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이라 그러면 동계 전쟁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전쟁은 하계 전쟁과 가을 전쟁을 주로 하고 동계 전쟁은 약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거의 다 전쟁 가면 아 동계 전쟁만 하는구나 이래 했는데 동계 전쟁을 뭐 휴면기 전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계 전쟁, 가을 전쟁을 생육기 전쟁이라고 하는데 생육기 전쟁은 발아하고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싹 날아갈 때 발아부터 시작해서 낙엽 전에 낙엽 전까지 네. 그때까지 나무에 행하는 우리가 순 비틀기, 순 따기, 적가 아마 이렇게 지금 가을 전쟁 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하계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하계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낙엽 지고 난 뒤에서부터 이제 봄에 발아 전까지 하는 것을 그때부터 하는 것은 동계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전쟁은 예전에는 동계 전쟁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모든 전쟁은 하계 전쟁과 가을 전쟁 위주로 하고 네. 동계 전쟁은 약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계 전쟁을 강하게 해버리면은 세력이 아주 반발력이 세가지고 네. 막 도장지성이 막 자라나는데 네. 가을 전쟁, 하계 전쟁에서는 강 전쟁을 해도 네. 세력이 반발력이 약합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계 전쟁과 가을 전쟁을 권장하고 네. 그다음에 동계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전쟁을 네. 언젠가부터 우리 마을에 자주 농가들이 12월 1일 날 1월 달에 동계 전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한기에 할 일 없을 때 하는 게 동계 전쟁이 아닙니다. 동계 전쟁은 그래도 예전에는 2월 말에 했습니다. 우리는 2월 말에 했는데 아이 12월부터 뭐 전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 없을 때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나무에 큰 피해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동계 전쟁은 가능한 하면은 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동계 전쟁을 빨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12월 1일 하는 거는 좀 늦춰서 네. 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쟁 요 나무에 대해서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 나무는 우리가 한 45도 정도 돼야 된다 했는데 45도보다 약간 처지거든요. 네. 그래 그때는 여기 끝에 요 잘라주면은 끝이 싹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기 때문에 요걸 살리고 요거는 이제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 가지가 지금 막 겹치잖아, 그죠? 네네. 이 가지가 겹치니까 이 가지도 잘라준단 말입니다. 네. 잘라주고 이 가지도 그것도 다른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그렇죠. 겹치니까 네.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굵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걸 약간 예 유인하면 되겠네. 요거는 사 한 유인 정도 가시고요. 예. 요거는 뭐 따라가지고. 요거는 유인을 해가지고 네. 내내 결과지를 한번 받아볼까 싶습니다. 네. 그냥 안쪽으로 가잖아요. 네. 이렇게. 아직도 모기가 있습니다. 네, 눈앞에, 있네요. 눈에 와가지고, 엥. 이렇게 하면은 좀 깨끗하게 됐죠. 좀 훤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예. 세력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고, 네. 이런 것들은 동계전쟁 때 하는 겁니다. 2월달에. 네. 이거는 한 8년생 된 거예요. 한 8년? 그렇죠. 이 네. 밑으로 쳐지잖아요. 네. 네. 밑으로 쳐진 거는 잘라내고. 잘라준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아예 가지들이 없게, 가운데 부분은, 그죠? 폭풍이 나야 되겠고. 예. 그래서 작은 나무는 습을 싫어하고, 습기를 싫어하고, 햇빛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강 환경 개선을, 가을 전쟁을 하는 주 목적이, 강 환경 개선시켜줘가지고, 결과지가, 튼실한 결과지를 만들어서 꽃눈이 커야 열매도 크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튼실한 결과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과지에 말라 죽지 않고, 결과지에 충분한 영양분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가을 전쟁을 해줍니다. 이 나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나무도, 이 안쪽에, 여기에서, 자라봐야 지금, 햇빛만 차단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예. 네, 잘라주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잘라주고 예.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바짝 잘랐어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네. 여기 하늘 자, 여기에 결과지가 이 결과지하고 이 결과지하고 거리 간격이 네. 한 30cm 이상 유지해주면 좋은데 네. 좁기 때문에 요거는 20cm, 잘라내고 예, 예. 요거 잘라내고 예. 여기 튼실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결과지로 살리면은 내내 여기에서 열매를 받으면은 조금 오래된 결과지보다가 네. 튼실하고 굵고 맛이 네. 좋은 응? 열매를 달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걸 살려가지고 유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신 요거는 그거는 잘라주고 요거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옆에 그 작은 거는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살리면은 요 아무데도 다른 방해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요 가지에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기서 또 이제 네. 아이를 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밑으로 쳐지는 거 이런 것들은 열매도 맛도 없고 아 밑으로 쳐진 거 맛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군요. 이것도 네 너무 이렇게 엉키니까 네 잘라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밑으로 쳐지는 거 이거 잘라주고 그래도 밑으로도 많이 달리던데요. 그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색깔도 안 나고 맛이 없다고. 네. 너무 많이 자르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서로 말라 죽어요.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지금 겹치잖아, 그죠? 네. 예. 자, 이제 이쪽에 가서. 여기도? 응. 위로 간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네. 여기서, 어, 그건 잘라줍니까? 위로 가는 건 잘라주고.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 달리던데, 많이 달리던데. 많이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크기도 크고, 이 나무는. 어, 그리고 이 나무 맛도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서로 겹치는 거 잘라주고. 네. 서로 겹치는 거 잘라주고. 여기. 여기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유인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나놓고 유인하고. 네. 이거는 서로 안쪽으로 가 겹치잖아, 그죠? 네. 이거는 자르줍니다, 이렇게. 네. 자, 이거는 또 유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묵은 가지에서 보다가, 네, 새로운, 어, 힘 좋고 씩씩한 가지가, 그걸 결과지로 키우면은 내내, 네, 굵고 튼실하고 맛있는 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네. 자, 여기서 이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네네. 네. 하나 잘라내. 그래서, 네? 예, 안쪽으로 가니까 또 잘라주고. 자, 이게 저쪽 나무 가지인데 잘라줘야 되겠죠? 네. 이쪽을 다 자르니까 밑쪽으로 남았네요. 그래도 그쪽은 맛있을 것 같아. 햇빛이 많이 받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네? 밑을 향해가지고 겹치게 하는 이런 가지는. 네. 자, 지금 이 가지하고 저 가지하고 이게 막 중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거 잘라줄 겁니다, 여기. 저거로. 얼마나 겹치니까. 아. 가격이 너무 좁잖아, 그죠? 네. 안쪽으로 가는 거는 잘라주고, 이 가지는 키워보는 겁니다. 유예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가을 전쟁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간략하게 10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두고수 한쌤이었습니다. 가을 전쟁, 여름 전쟁을 2주를 하시고, 동계 전쟁은 약 전쟁을 하시고, 동계 전쟁은 가능한 하면은 2월 이후에, 2월 중순 이후에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상 자두고수 한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